누군 뭐 그래. 김지민 그래, 씨하고 그래. 얘기 있었지. 부동산 나 아, 그래서 아, 잠깐만 그 얘기 좀. 김지민 가방 맞아요 안 맞아요? 제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. 어? 전화 연결합시다. 우리 아, 햄버거 때문에 지금도 지금도 어떻게 오는 거지 미치게. 진짜 뭐한 거예요? 괜찮아? 부동산 친구니까요 뭐. 언니. 아 맞아 아니야. 뭐가? 전현무 맞아 아니야. 언니 나 지금 처음 들어서 그래. 가방? 가방 그게 뭐야? 부동산 같이 갔다가 어 내가 막 들어줬다고 기사 난 거야. 근데 현무 오빠는 되게 언니랑 엮어서 얘기하더라고. 내가 언제 그랬어? 아니야 하나도 친하지 엄청 친하지. 아 친하긴 해? 부동산 절친이라니까. 친하? 그래요 저기 우리 누구예요? 나 가방남. 가방남이에요. 아, 많이들 의심을 하시는데 아니라고 저 확실하게 좀 그래. 얘기를. 아니요, 확실히 확실히 알겠어. 아니야. 네. 야, 서로 편한 사이야. 네. 우리 저 현무 씨하고 저 진민 씨하고 지민. 진민이 알았어요. 야, 좋은 만남 유지하세요. 좋은 여자 만나세요. 그래 알았어. 네, 알겠습니다. 예. 안녕. 손을 딱 끊네. 아니 뭐 사실 배우들도 작품하다 보면 약간 좀 꽁냥꽁냥한 그런 감정이 생기잖아요. 있어요. 사랑한다 사랑한다. 충분히 있어. 그죠. 예를 들어서 뭐 손을 한번 잡더라도 네. 느낌이 다르잖아. 그래, 그렇죠. 나를 진짜 좋아하는 손이랑 그럼, 연기랑 그럼. 약간 느낌이 조금. 내가 있죠. 옛날에 그랬잖아. 내가 좋아서 그랬더니 나중에 또 오빠 왜 그래? 이러더라고. 아, 저 과하셨나 보죠? 어, 내가 좀 오빠 왜 그래? 이거라고. 저희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클럽에서 잘 만나더라고요. 그래, 가야 돼. 아, 이게 예를 들어서 클럽을 가서 노는데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요? 또 저한테 오던데. 그렇지, 오지. 오지 뭐. 알고? 느낌일까? 그러신 줄 알고 와. 아, 너무 슬퍼. 왜? 어떤 느낌일까? 어떤 느낌일까? 살면서 경험 안 해본 거 있잖아요. 우리가 뭐 가만히 있는데 여자가 오는 느낌 뭔지 잘 몰라요. 누가 뭐 따지러 온 적 없어요? 알았죠. 야, 저 얼굴 치워. 예. 너 왜 우리 테이블도 먹었어? 그러면서. 아니 어떤 식으로 접근? 어떤 식으로 와요? 마음에 드는 이런 걸 약간 리듬을 타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와서 이렇게 건배 제의를 한다든지. 얼마나 그러고 약간 왜? 그런 잠깐만 근데 말 중에 전현무 의원님은 누구 왔던 사람은 있나 봐요 그래도 있죠 한 잔에 여기까지 네. 있었어요? 아 네. 없어 많이 오지 돈 없는 친구들 많이 왔어요 술 좀 사달라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같이라도 어울리면 되는데 막 춤추고 있는데 뒤에 막 온 거예요 아, 그래서 네. 아 이런 거구나 처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쳤어요 얼굴만 갖다 대요 그래서 뭐지 근데 뒤에다 대고 호로록 이러고 하는 거야 야 아, 예 호로록